이채연님께서 물어봐 주신 건데요. 오빠들 각자 이름 뜻이 궁금해요. 이름. 아, 이름. 그러면 예명, 저 빼고 다 예명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네. 다 뜻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와이엇부터 예명의 뜻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엇. 와이엇이라는 뜻은 어, 네, 여기인가요? 와이엇이라는 뜻은 네, 와이엇은 이제 뭐 전쟁에서 용감한 이제 용감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식어를 이제 항상 소개할 때 붙이는 게 용감한 남자 래퍼 와이엇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어, 용감하다. 예, 좋은 뜻이다. 아, 그죠, 좋은 뜻이죠. 근데 어울려요, 용감하다. 용감하다. 감사합니다. 이미지랑 딱. 저는요 유인데요. 제 본명이 유토예요. 유토인데요. 예명 유를 쓰게 된 건요. 이제 회사 이게 회사에 있었을 때 막 효진이 형이 막 유유 이렇게 장난을 쳤거든요. 유유유유. 네. 막 장난 쳤는데 그거 뭐 회사에서 어 유유 유 어 유 괜찮은데 어 그걸로 해. 원래 플레임이 뭐죠? 플레임이. 플레임 미츠구치 유토 유토인데요. 그걸로 싹 들어서 유. 예, 유. 유. 맞다네요. 괜찮은데 어울려. 이제는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의 이션은 뭐죠 여러분? 이창윤 센세이션! 예! 맞습니다. 이창윤 센세이션을 줄인 이션입니다. 와! 와! 이창윤 센세이션 역시 멋있어. 네, 효진 뭐죠? 네, 저는 본명, 근데 예명이 아니고 저는 본명인데요. 네, 네. 네. 뜻이 있다면? 제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아, 그 좋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저는 안 할 순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는요 새벽에 태어나서 새벽 효자를 썼고, 오. 그다음에 이제 고배가 되어라. 오, 네. 그 새벽 감성인가 보네요. 역시 감성. 아, 새벽 감성이다. 달랐다. 저희 엄마 아빠께서 이제 새벽에 저를 낳으셨는데. 보배가 되어라 해서 새벽의 보배 효진이라고 이름을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요 예명 라운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라운은요 많은 분들이 되게 예쁘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네, 라운 정말 너무 예쁜데요. 이 이름은 우리 이현이 형이 지어줬. 어떤 거예요? 이현이 형 진짜 멋있다. 우리 대지의 색깔이 브라운이잖아요. 그래서 네. 브라운에서 붓 빼고 라운 해가지고 네, 브라운에서 붓 네. 빼고 라운. 네, 가자. 좋은 이름 감사합니다. 아, 네. 잘 쓰고 있어. 네. 다만 나중에 밥 한번 사라고. 알겠습니다. 네, 제 이름 뜻은 제이어스의 뜻은 네 이 승 제 본명이 승준이거든요. 이승준인데 이제 그 승준에서 제이를 따서 승준과 우리들 승준이야 우리들 해서 제이어스가 되었습니다. 승준이와 아이들. 아, 오케이. 승준이야 우리들 해주세요. 그렇죠. 아, 네. 저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MK 하시면 이제 제이는 민균이잖아요. 그래서 MK 영어로 하면 MK로 대부분 아시는데 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네, 뭐예요? 그게 뭐예요? 궁금하죠? 뭘까? 궁금해요. 그러면 박수 주세요. 한번 넘어가죠. 아니, 아, 네. 네. 아, 궁금해요. 아, 그래요? 궁금해요. 누가 박수 주세요. 이렇게 궁금해요. 네, M은 이제 제 이름 민. 네, 민을 이제 민에서 가져왔고요. 민균의 M이죠. 네. M-I-N. 네, 그리고 K는 네. 아, 그 캐럿? 네. 24K 할 때 그 캐럿? 네, 그렇죠. 아, 왠지 그런 거 같더라. 아, 왠지. 아, 네. 당근 아니었지? 아, 당근 아니야. 민당근. 금. 아, 네. 팬분들이 민승금 씨라고. 아, 민승금 씨. 아, 민승금이요? 괜찮은데, 민승금 씨. 민승금 씨. 민승금아. 아, 민승금입니까? 싫어했어. 아, 민승금이야? 어, 좋아요. 민승금 씨. 이름 이쁘네. 안녕하세요, 민승금입니다.